작년부터는 실속도 실속이지만 내 나의 그런 선행이나 뭐 이렇게 업적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형국이다. 대중들이 생기고 관객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제 마흔 초반 때까지는 쭉 이어지니까 뭐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겠대요. 안녕하세요. 한혜TV의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시간은요. 네. 블라인드 사주 풀이 시간입니다. 블라인드. 네. 네. 장안의 화제 블라인드. 네. 네. 운동선수 사주를 들고 와봤어요. 운동선수? 네. 근데 운동선수는 알려진 사람이 몇명 제한되어 있는데. 그쵸. 뭐 박태환이나 그 김연아님이라던가 대세 운동선수는 정해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오. 공수를 사주를 한번 받아볼게요. 오늘 좀 네. 자신감이 네. 넘쳐보이네요. 요즘에 이제 잘 본다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거기에 힘입어서 좀 자신이 많이 생겼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생년월일 불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수를 한번 받아볼게요. 이분은 뭐 이렇게 물가가 보이고 큰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보이고 그러는데 자, 이 사주는요 이제 저희 조상전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어려서부터 초년부터 해외로 다녀야 되는 사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외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탕구로 돌아왔을 때 뭐 이렇게 자기가 국위선양을 하거나 뭐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향을 떠나야 되는 사주고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사주고 널리 물 건너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물 건너가서 막 땅덩어리가 되게 뭔가 큰 게 많이 보여요. 일단 기운 쪽으로는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사주적으로도 초년에 이 사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사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핍박을 받거나 외톨이적인 기운이 많이 느껴져요. 초년에. 그러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다. 근데 그것을 본인이 이제 한 20대쯤부터 극복해 나가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런 게 보이는데 일단은 사주를 조금 더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사주를 보게 되면요. 사주에 목의 기운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에요. 실적으로 막 정글 같은 느낌 있죠. 정글처럼 막 이렇게 산림이 우거지고 나무가 크게 자라있고 덩쿨이 막 빽빽하게 차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목의 기운을 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사주상에 목의 기운이 강하다는 건요. 생명력이 굉장히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아도 일어서는 그런 형국 있죠. 잡초 실적으로 더 강해진다. 내가 이제 힘든 좀 극박한 환경에 처해지면 처해질수록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더 강해지는 사주예요. 그런 걸로 보면은 이 사주는요. 초년에 자기의 어려움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기반이 되는 그런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주인데 참 운때가 좋은 게 자, 24살 때부터, 그쵸, 제가 살림이 막 우거져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큰 칼이 들어와요. 큰 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쓸모 없었던 살림들이 칼로 정리가 되면서 길이 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삶은요, 24세 이후로 정과 후로 나뉩니다. 전에는, 24세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정글, 뭐 고립된 상태, 뭐 그런 상태를 힘들게 지내다가 24세가 되면은 길이 열립니다. 그 낫으로 도끼로 길을 헤쳐나가면서 자기의 그런 세계를 다듬어가는 팔자예요. 지금 이제 37살이면은 34살 이때 대운인데 이때가 되면은 24살 때의 기운이 큰 도끼의 기운이었다면은 34살 때의 기운은 이제 작은 단도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길을 헤쳐왔던 거를 다듬어 나가는 형국이에요. 자, 그래서 24살 때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뭔가 크게 크게 헤쳐나가는 운기였다면은 34살 때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듬어 나가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운때가 좋게 들어왔다. 근데 사주에 보면요,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물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뭐 수영 선수나 그런 이제 물과 적박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수영 선수긴 한데 사주에 형살이 되게 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형살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운동 선수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뭐 형사나 뭐 경찰이나 아니면은 뭐 군인이나 아니면 경호원이나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쪽으로 나갔으면은 굉장히 잘 됐을 사주예요. 그런 쪽으로 나가도 괜찮은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에 보면은 큰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강한 사주라서 그래요. 경쟁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은 강한 상대가 나타날수록 나도 더 강해지는 약간 마음속에 그 영웅 심리 같은 게 있어요. 약자를 보면은 지켜주고 싶고 강자를 보면은 뭔가 내가 더 강해지고 싶고 그런 있죠.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갔어도 굉장히 잘 됐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운대가 더 들어왔어요. 아까 큰 대운 쪽으로도 좋은 운이 들어왔지만 작년부터 들어오는 이 운은 뭐냐면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 보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전까지는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일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알려지거나 명이 나지는 않는 실속적인 형태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작년부터는 실속도 실속이지만 나의 그런 선행이나 뭐 이렇게 업적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형국이다. 대중들이 생기고 관객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런 쪽으로 계속 내 이름이 계속 날리는 형국이다라고 그 기점이 작년부터 이어져서 앞으로 이제 마흔 초반 때까지는 쭉 이어지니까 뭐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분이 그 가짜 사나이라고 아세요? 가짜 사나이? 네. 진짜 사나이 2편인가? 아니, 요즘 유튜브에 가짜 사나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가짜 사나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 가짜 사나이에 그 이근 대위라고. 이근 대위? 네, 들어보셨으려나? 이근 대위는 들어봤는데. 어? 그 뭐지? 그 집사부일체인가? 어제 거기서 뭐 이렇게 그 교관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하던데. 맞아요. 그분 네. 맞아요. 운동선수가 아니네? 그렇죠. 운동선수는 아닌데. 근데 이분이 군인이시고 또 실제로 어렸을 때는 수영선수를 하셨다고.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운동선수도 굉장히 잘했다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맨 처음 공수를 볼 때 물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송 활동을 하시게 될지. 아까 말했듯이 운기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의 그 명이 날리는 그런 운기가 작년부터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명을 먹고 내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인기 얻어지게 되고 풀어먹는 형국이 41살까지는 쭉 이어질 거예요. 41살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랜 활동을 못해요. 이 사람은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잠깐 부업적인 형태를 띄어서 자기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자기 앉은 자리에서 이 살을 다스려야 되는 사주거든요. 그냥 계속 좀 험한 곳에 있어야 돼요. 대중들한테 노출되는 것보다는 다시 이제 어떠한 때가 되면 다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야 본인 팔자에 좋은 팔자예요.